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아우, 오늘도 한번 실력 향상 좀 해볼까요? 저번에 못 깬 곡 좀 플레이 해볼까?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니! 샌디야! 너 저번에 나왔었잖아! 왜 또 나와? 어? 잠깐만,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샌즈와의 배틀인데? 샌즈야 진정해! 야! 왜 그래 나한테! 어머머!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휴지는 샌즈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언더테일의 세계 언더버스로 떨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언더테일의 세상이 아닌 언더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샌즈놈 이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이상한 차원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자, 오늘의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X 이벤트라고 언더버스라는 언더테일의 2차 창작물 팬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잉크 샌즈 뭐야? 와, 샌즈가 여기 또 있네? 제가 또 이 모드가 굉장히 악랄하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자, 먼저 왼쪽에 저 녀석 X차라라는 앤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테일을 해본 입장이 아니라서 저 캐릭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착했다가 미쳐버린 그런 녀석이라고 하는데 실력도 미쳤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지? 삐붐, 나도 모르겠어. 나도 여기 그냥 강제로 끌려왔단 말이야. 어? 그래? 내가 비밀을 좀 알려줄게.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 어쩌라고? 뭐야? 오, 무슨 그 X차라라서 그런지 그 차라 약간 흑화했을 때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엄청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플레이 스타일도 좀 바꿨거든요. 원래는 그냥 제가 방향키 이거 하나만 갖고 했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뭐야, 방금 뭘 본 거지 내가? 뭐하냐 너? 야, 그 실력이면 그냥 가수를 해!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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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나갑니다. 뭐가 정신없이 막 날라온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오, 노래는 좋아. 내 실력은 안 좋아. 아, 엑스차라 이 녀석 소문답게 엄마의 랩핑 스킬을 갖고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물러나진 않지. 게이지, 이게 쉬운 거 안에서 좀 많이 벌어놔야 돼. 네가 잘하면 어쩔 건데. 와, 점점 엑스차라와의 배틀 새로운 차원에서까지 이어지는 랩 배틀입니다. 이거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와, 이래서 일이 어렵다는 거였구나. 와, 전부 다 틀리고 있어. 와우, 끝이야? 근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와, 잉크샌즈, 넌 누구니? 굉장히 또 귀여운 스타일의 샌즈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오, 인원은 또 뭐야? 오, 보스전 느낌 물씬 나는데요? 오, 굉장히 몽환적이야 진짜. 다른 차원에 제가 온 듯한 느낌 빡 듭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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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는 거야 이거.
정신이 혼미해진다. 근데 왜 나 왜 잘하고 있어 이거? 야, 와우.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이 느낌. 자, 절정을 향해 갑니다. 이제 슬슬. 센즈야, 귀엽다고 봐주지 않아 나는. 아니다, 좀만 봐주면 안 되겠냐? 압박해오는 잉크 센즈. 저 뒤에 유령 같은 녀석은 뭐야? 굉장히 좀 멋있는데요? 제가 무슨 뭐 엑스가스터였나? 잠깐만, 나 이제 멘트를 치는 정신이 없다. 내가 뭘 누르는지 모르겠어 이제 진짜. 아, 근데 판정 엄청 우아하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수년 모드는 판정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아쉽게도 이게 아직은 X 이벤트 개발 중이라서 보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오늘 실력 너무 좋았다. 요즘 제가 아주 한참 중독되어버린 그 노래가 있습니다. 루브 형님, 제가 또 왔습니다. 궁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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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 오케이, 초반에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엔 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막 눌러서 깬다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 이게 막 눌러서 깨기도 쉽지가 않아요. 막 누르면은 이게 어차피 게이지가 계속 까여가지고 어차피 죽습니다. 예. 결국에는 깰 실력이 있어야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판정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말이죠. 결정적으로 실력 없으면 못 깹니다 이거. 아, 좀 아슬아슬하다. 저번에는 못 깼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이 그 노래, 이 좋은 노래, 루브 형님의 미친 비트곡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진짜. 뚜루뚜루두. 왜냐면 제가 이걸 동탈해가지고 여러 개 나오는 게 그 처음 보는 패턴이어가지고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적응되면 할만해. 못 깰 건 아니더라고. 저번에 못 깨졌던 루브 형님의 자보딜라 클리어. 근데 하드 모드보다 더 어려운 알트 모드가 있다는데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거지 또? 한번 알아봅시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만 알아봅시다. 아, 자, 가스펠 나왔거든요. 저번에 못 깼었는데 이것도 왠지 난 수면 모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심지어 잠깐만, 이거 수녀 알트 모드 같은데요? 하드보다 더 어려운 모드거든요 이거? 망한 것 같다. 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수녀 모드도 진짜 어림없는 소리. 진짜 여기까지 말아봅시다.